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진심으로 하는 등 운동 한번 해봤는데요. 첫 종목은 데드리프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데드리프트가 저는 등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데드리프트는 그냥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어떤 날에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등 운동하는 날에 데드리프트를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등 운동하는 날 데드리프트를 하면 이점 중에 하나는 전신을 빨리 깨워줘요. 내 몸이 빨리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데드리프트를 하고 다음 종목을 하는 거랑 그냥 이 종목을 하는 거랑 아마 운동의 뭔가 느낌이 훨씬 다를 거예요. 데드리프트를 하면 전신이 활성화가 되고 그 중에서 특히 이 코어 근육이 활성화가 되면서 내 몸을 빨리 약간 순환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종목을 했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부터 다시 데드리프트를 시작을 해서 중량을 무겁게는 못하고 70kg로 해서 10개씩 5세트를 진행을 해서 첫 번째는 전반적인 워밍업 느낌의 데드리프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랫풀다운을 골랐어요. 랫풀다운은 아무래도 이 광배근의 너비를 조금 길러주는데 좋은 운동인데 랫풀다운을 할 때 그립 중에 이제 맥그립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맥그립이 보면 이렇게 그립이 다 제각각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립 중에 저는 이렇게 앞으로 오버핸드로 잡을 수 있는 그립을 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팔을 조금 앞으로 빼서 내 팔을 조금 더 내전시키는데 조금 더 편하게끔 해주는 그립이 이 앞으로 말려있는 그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뒤로 눕는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내린다, 그리고 내 팔꿈치를 최대한 내 몸통 쪽에 붙여준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끄집어 내려주시면 되고,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뒤로 누우면서 이런 식으로 당기지 않게끔, 그러니까 뒤로 당기지 않고 옆으로 당길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이제 광배근의 끝부분 너비감이 이렇게 길러집니다. 그렇지 않게 이렇게 당기게 되면 등 중상부가 많이 먹게 되고 승모근도 많이 먹게 돼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아래로 찍어 누른다 라고 생각하고 누르시면 되고, 그립은 그대로 잡아주시고 팔꿈치가 뒤로 빠지지 않게끔 그냥 내 몸통 라인 선에서 유지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눌러주셔도 하면 되고, 템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갈 때 그래도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이게 무거워지다 보면 좀 신경을 못 쓰는 경향이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전 구간에다 힘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훅 놓지 않게끔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로는 덤벨로우를 선택했죠. 덤벨로우도 이제 광배근 발달에 되게 좋은 운동인데 덤벨로우를 하는 방법은 사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제가 이제 선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조금 가벼운 무게일 때는 최대한 팔꿈치를 내 몸쪽 가까이에 붙여준다고 생각하면서 내 몸쪽에 붙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롤을 많이 해주고요. 이게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그리고 덤벨이 커지니까 약간 벌어져요. 약간 벌어지면서 등 상부가 약간 먹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벼울 때는 최대한 내 몸쪽으로 붙여주고 무거워지면 그 무거워진 무게만큼 자연스럽게 그냥 약간 벌려주는 거, 이렇게 해서 덤벨로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덤벨로우를 할 때 스탠스는 저 같은 경우는 양발을 같이 두긴 하는데 덤벨을 든 쪽 발의 무게 중심에 무게를 많이 실어줘서 그쪽 발의 무게 중심을 많이 맞춰주는 편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코어가 조금 더 잡히면서 내 몸통에 회전하는 걸 좀 막아주더라고요. 몸통에 회전이 일어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몸통에 회전이 일어나게 되면 허리에 약간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몸통에 회전이 안 일어나는 선에서 조금 컨트롤을 해주는 편이고요. 제가 덤벨 로우를 할 때 이렇게 손에 이 수건을 묶었잖아요. 이 수건을 묶는 건 사실 멋으로 묶은 건 아니고요. 이 덤벨 큰 걸 잡다 보면 저는 요새 이제 저는 요새 등 운동을 할 때 스트랩을 조금 안 끼려고 하거든요. 스트랩을 안 끼다 보니까 덤벨을 큰 거 하다 보면 약간 악력이 풀려요. 그러다 보면 덤벨이 끝이 이제 붙게 되면서 여기 손목 주변부를 약간 닿게 되거든요. 그럼 되게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픈 걸 좀 방지하려고 이렇게 막아주는 거고요. 멋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전 스트랩 차는 걸 반대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이 악력도 내가 해야 되는 훈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안 차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사실 스트랩이 없어서 안 찬 거고요. 예, 또 필요할 때는 차는 편입니다. 근데 안 차고 하는 버릇을 들이다 보면 웬만하면 등 운동은 안 차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안 차고 연습하시는 것도 추천드려보고요. 덤벨로우 할 때는 제가 이제 가벼운 무게를 좀 할 때는 제 몸의 무게 중심을 조금 이동시키는 편인데 아무래도 조금 앞으로 빠져줬다가 내가 로우한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빠질 때는 무게 중심이 약간 뒤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당길 때는 내 배꼽 쪽으로 당겨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내 몸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무게 중심 뒤로 빠졌다가 앞으로 갔다가를 반복합니다. 근데 이제 고중량일 때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요. 고중량일 때는 오로지 당기는 거에만 집중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종목은 또 랫풀다운을 했는데 이번에는 언더그립, 클로즈그립 랫풀다운 했는데요. 이제 언더그립으로 했을 때 장점 중에 하나는 언더그립으로 하면 내 몸을 조금 더 깊숙한 곳과 광배근 깊숙한 곳까지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랫풀다운을 할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최대한 팔꿈치 아래로 쭉 눌러버린다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아래까지 내려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할 때 또 중요한 점은 이 흉추의 컨트롤인데, 흉추가 이렇게 열려있게 되면 광배근이 너무 쉽게 늘어나요. 근데 흉추를 닫아주면 광배근이 늘어나는 게 조금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흉추를 조금 잡고 늘려주고, 그 다음에 내릴 때도 흉추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내리는 것보다 흉곽을 약간 닫아서 중립 상태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내리면 좋고, 이게 힘드신 분들은 약간 과장을 해서 크런치를 한다고 생각하고 내려보시면 이 광배근 아랫부분까지 깊숙한 자극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클로즈 그립, 언더 그립, 랩볼 다운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종목으로는 펜들레이 로우를 했어요. 펜들레이 로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등 상부 그리고 등 전체적인 두께감 발달에 좋고, 그 다음에 등의 안정성을 굉장히 올려줘요. 아무래도 고중량을 내 등으로 버티고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최대한 상체 각도는 최대한 죽이고, 약간 명치 쪽, 그 다음에 명치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바벨을 당긴다고 생각하고, 팔은 약간 와이드로 잡아서 내 등이 약간 이런 식으로 당길 수 있게끔 벤치프레스에 역동작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예, 펜들레이로 할 때는 가슴을, 이때는 약간 흉추를 약간 들어가지고 체스트 업을 시킨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내 가슴이 그냥 바벨로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당겨주면 굉장히 많은 자극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운동으로는 이 암풀다운을 했는데요. 이 암풀다운의 장점 같은 경우는 케이블로 항상 일정한 저항을 계속 걸어주면서 최대 수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암풀다운 올라갈 때는 무게중심을 살짝 앞으로 주면서 뒤꿈치가 뜨면서 이렇게 쭉 빼주고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무게중심을 뒤로 가면서 견갑을 최대한 끌어낮추면서 최대한 내 다리 아래쪽으로 낮춘다라고 생각하면서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그냥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약간 원을 그렸다가 올라갔다가 원을 그리면서 내려왔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모를 잡는다고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내 무게중심을 앞으로 줘야 최대한 견갑골이 끌려 올라가고, 그 다음 무게중심을 뒤로 줘야 견갑골이 최대한 아래로 끌어내려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등 전체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하면서 등에 최대한 자극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등 운동을 총 한 6가지 정도로 진행해 봤고요. 각각의 세트 수는 보통 한 3에서 4세트 정도 하신다고 보면 되고, 횟수는 보통 8에서 12회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저는 대부분 10회를 목표로 잡고 모든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운동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기본적인 운동인데, 기본적인 운동 중에서도 사실 이 포인트들을 잘 살리지 못하면 그냥 A에서 B로 당기는 노가다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때 내가 견갑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내 팔꿈치는 어느 위치에 가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유를 알면 조금 더 등 운동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그냥 무게를 오로지 움직인다는 거에 집중을 하지 말고, 왜 이 기구에 그립은 이렇게 생겼고 그렇게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등 운동을 하는데 조금 더 많은 자극과 그리고 등의 발달을 조금 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편에 또 보고 싶은 운동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운동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 하세요. 안녕.